4번에서 예, 이때 예. PSC 부재의 경우에도 있죠. 이때 흙속이죠. 예. 흙속에 묻혔을 때 똑같이 80이고 참고로 수중이죠. 이때 60이 됩니다. 그때는 RC 부재가 똑같습니다. 이때 흙속과 수중은 똑같다라는 것.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예. 자, 그다음에 또이 경우 예. 기둥에서 예, D철근의 최대 수직 감격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뭐 이게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예. 감격 D철근입니다. 예. 에서는 예. 자, 축방량 철근 지름의 16배 이하. 얘는 축방량 철근 지름의 16배가 되고 D철근 지름의 48배 이하. 자, 그다음에 부재의 예. 단면 최소 치수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최소 치수에서 보니까 이때 예, 500과 600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 500. 일단 이거 하나는 정리가 됐고 예. 그다음에 축방량 철근 지름이 되는 거. 이게 축방량 철근 지름이 되겠죠? 예, D30입니다. D30이란 예, 31.8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뭐 해봤더니 이것이 예, 508에다가 8mm가 되었습니다. 자. D철근 지름이죠. 예, D철근이 현재 D10인데, D10에 대해서 예, 9.5mm 했습니다. 이게 작겠죠. 예, 이걸 해보니까, 예, 그렇죠. 456입니다. 따라서, 이하값이니까, 따라서 예산할 때, 456. 예, 정답은 예, 1번으로서 이렇게 가겠다. 그렇죠. 이 5번의 문제 패턴은, 예,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 패턴이기 때문에 내가 정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게 뭐 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예, 되고 자, 그다음에 문제 6번이죠. 예, 임장철근의 겹침 위험에 대한 이야기죠. 예, 뭐 다발철근, 예, 개개철근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어떤 경우든 예, 3대 이상 되고, A급은 뭐 예, 1.0LD가 되고, B급은 1.3LD가 됐다. A급과 B급이 있다. 맞죠? 그다음에 이때 이 경우는 이제 겹침 위험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 2분의 1 이하인 경우는 B급 위험이다. 이 문제가 지금 있죠. 예. 참, 그 예, 1번, 2번, 3번이 하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4번의 문제는 있죠. 완성된 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객관식은 뭐다? 객관식은 100% 정확한 지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최선의 지문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A급이죠. A급. 예. 임장이행에서 A급 위험이다. 이거 조건이 있죠, 조건에. 자, 예. 소요 철근량에 대한, 예. 배관 철근량이 두배 이상이고, 예. 위험부죠. 위험부 내에 있는 전체 철근량에 대한 그 위험부에서의 위험된 철근량은 뭐다 이때? 2분의 1 이하다. 이두 조건이, 예, 동시죠, 동시. 동시에 충족이 된 경우에만 A급이고, 그 다음에 B급의 위험은 이거 외입니다. 이거 외. 그러니까 이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뭐다 무조건 B급이죠. 뭐 사실은 이 경우에, 예. 이거는 만족이 되었지만은, 이거는 만족이 되었지만은, 이게 만족이 안 되면 B급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아니, 이거는 만족 안 되세요. 그럼 그냥 B급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이 지문은 뭐다 이때. 예.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되었을 때만, 동시에 만족이 되었을 때만 A급이다는 이야기죠. 예.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B급이 됩니다. 따라서 뭐, 근데 이거는 아니지만 뭐다. 이게 만족 안 됐으면 이게 B급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네, 아까 이야기했죠. 객관식은 100% 정확한 지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지문들 속에서 그냥 최선의 지문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객관식이 되겠죠. 예. 자, 그게 너무나 최선에서 뭐다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으면 뭐다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런데 해석의 여지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 해석이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문 4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자, 7번에서는 이때, 이것도 우리 교재 없습니다. 이때 제가 강의하면서 역학이든 뭐 RC든 욕 많이 했죠. 책거 선자. 건축 토목 전공자가 쓴 게 아닙니다. 건축 전공자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반영하지 못했죠. 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 강의를 하지 못한 거죠.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가져와서 할 수 있는데. 여건상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런 문제 우리가 뭐 틀린다 하더라도 기사자기장 100점을 맞아야만 합격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뻔한 문제들이다 틀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강구조 연결 기준이 되겠습니다. 허용 응력 설계법인데, 리벳 지름이죠. 이때 리벳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때 이거 20 이하일 때고, D가 20 이상일 때고, 이거 리벳 지름입니다. 리벳 지름일 때 리벳 구멍 크기가 되겠죠. 20 미만일 때는 D에다가 1.0mm를 더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0 이상일 때는 1.5mm를 더합니다. 이거는 리벳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 22는 뭐다? 20보다 크니까 뭐다? 따라서 1.5를 더니까 23.5 해가지고,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되겠다. 되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자, 또 토목에는 우리가 3이죠. 3. 토목에는 D에다가 3을 더하는데, 이거는 교량. 과거의 교량, 이거죠. 강구조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개정된 내용, 2016년 KDS에 근거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준의 종류에 따라서 뭐다 정답이 다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에다가 3을 더하면 25죠. 근데 여기 25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란 뜻이겠죠. 그러나 이에 관한 문제가 우리 교재에 없었기 때문에 강의 들은 분들은 득점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다고 이런 거 제가 책에 없는 것 같다가 이제 내가 뭐 그건 제가 제 책에는 공무원 책에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